경남 통영에서 제22대 총선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들이 탄 배가 표류해 하마터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할 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통영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늘 오전 10시쯤 통영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오곡도 지역 유권자 6명을 비롯해 선장과 기관장 등 총 8명이 탄 29톤짜리 유람선이 멈춰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확인한 결과 배의 뒷부분에 달린 스크류에 부유물이 감겨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20분 만인 오전 10시 20분쯤 배를 예인줄로 연결해 목적지인 항림도로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유권자 6명은 모두 안전하게 투표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해경 구조대원이 스크류에 감긴 부유물을 제거하고 선박에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를 파악한 결과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강입니다.